길었던 장마도 끝나고 이제 진짜 여름만 남았다. 이 여름을 누구보다 가장 뜨거운 곳에서 이열치열로 보내고 있다는 테크팩 솔루션 유리병 제조공장을 찾아가 보았다. 군산 외항에 위치한 8만 6천 평 규모의 유리병 제조공장 테크팩 솔루션. 40년의 세월이 입증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리병의 약 40%를 만들고 있다는데, 소주부터 맥주 그리고 다양한 음료와 약병까지 유명한 병은 다 이곳에서 제조되고 있다니, 한마디로 병들의 고향인 셈이다. 공장에 들어오자마자 피부에 바로 와닿는 뜨거운 열기. 여기 아프리카인가요? 이곳의 온도는 54도. 찜질방이 따로 없는 온도에 시작부터 이열치열로 플렉스. 유리병 제조의 1단계는 유리의 주원료인 규사, 석회석, 소다회, 재활용 유리 등 원료들을 정확히 계량하여 용해로에 투입하는 과정. 이 원료들이 1600도 용해로를 거쳐 유리물이 되는데, 테크팩 솔루션에서는 용해로에 흔히 사용하는 공기 대신 산소를 사용해 더 친환경적이라는데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만 공기랑 산소랑 다른 차이가 뭔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아, 예. 산소 용해로는 그 공기 중에서 질소를 뺀 그 순산소를 용해에 사용하기 때문에 질소 산화물이 저감되는 친환경 용해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크팩 솔루션에서 생산되는 유리의 원료는 80% 이상 재활용 유리라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파일을 색상별로 구분하고 정확한 성분에 맞게 분석하여 원료를 배합하고 유리병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술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유리병을 제조한다니 역시 대한민국 최고답네요. 2단계인 성형 과정을 가기 전에 유리물이 정해진 양만큼 정확하게 성형기로 떨어지는데, 흥? 이건 무엇이라? SF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 같은 경이로운 현장! 유리물이 성형기에 들어가면 두 차례에 걸쳐서 성형 수술을 받는다는데, 병에 칼질을 하나요? 아, 1차 성형은 그 유리물을 통해서 일정한 압력과 공기로 탈의손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과정은 생성된 탈의손을 2차 공정에서 일정한 또 압력을 가하여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슬땀 정도가 아니라 폭풍 같은 땀을 흘리다가도 쉴 새 없이 만들어지는 병을 보면 뿌듯하다는 작업자들. 이 더위에 정말 괜찮은 건가요? 덥기는 많이 덥죠. 더워도 이렇게 간간히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동료들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즐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메, 성형이 잘 되었구만. 매끄러운 곡선의 반듯한 모양. 아니, 아직 빨간 붓기가 있는 게 좀 식혀야겠어. 2단계 성형이 끝나면 바로 3단계인 설행 과정. 유리병을 서서히 식히며 뭔가를 뿌리는데, 아, 역시 붓기에는 차가운 물이 최고지. 네? 차가운 물이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뭐죠? 온도 차이에 의한 유리병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병의 표면에 코팅액을 도포하여 윤활도 향상과 강도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 유리병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이군요. 이제 드디어 병들의 마지막 여정. 이젠 엄격하고 철저한 과정만이 남았다. 선택받은 병들만이 또 다른 공장으로 출고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이건 무슨 기계인고? 자세히 보니까 병을 돌려가며 분량을 찾아내는 과정. 쉴 새 없이 돌리고 돌리고. 360도가 아닌 3600도로 도는 거 아닌가요? 너무 철저한데요?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 중에 오산. 2차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하여 불량인 병들은 자동으로 제외시킨다는데, 유리병은 원료 특성상 조그마한 먼지만 있어도 불량으로 취급하고 불량인 병은 버리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다시 원료로 사용한다고 하니 이게 바로 윈윈이고 필환경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마지막 검사까지 통과한 병만이 소중한 내용물을 담아 우리들 앞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데, 우와, 엄청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는 걸 여러분은 아셨나요? 무더운 여름,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유리병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이 여름 더위를 버티는 테크팩 솔루션 사람들, 건강하게 올 여름도 잘 지내길 바랍니다.